학생 때부터 쭉 올라올 때까지 주로 많이 관심 두는 게 날리지하고 스킬인데,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안될때 접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. 그때 이제 심한 언더스탠딩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메디슨은 그 기반이 사이언스지만 그걸 더 확장시키고 깊이 들어가려면 아트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 강조합니다. 사이언스는 명확히 보이는 포션을 워낙 잘 규명해주는데, 환자를 보고 또 사람을 보다 보면은 사이언스의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안 되는 거를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그럴 때 그런 여지,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고 또 환자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.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예술 쪽이라, 그런 부분을 의학하는 분들한테 누차 강조하고 수시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. 우수한 대학이나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간혹 애들이 좀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가끔 보고 봤거든요. 나중에 우리나라 미래를 먹거리를 책임질 아주 우수한 자원들인데 그 과정을 좀 버텨내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매우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 의학 쪽은 그런 데 대해 일단 이미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만,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 거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이미 입증된 예술 쪽 부분이고, 또 특히 미술 쪽에서도 효과 있는 게 이미 입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그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. 의학도 그렇지만 과학에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거든요. 그거를 풀려면은 기존 방식에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걸 찾아서 창조해야 되거든요.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, 자유로운 그런 공간에서는 예술이 가능하거든요. 와서 이렇게 비정형화된 걸 자꾸 보고 질문하고 숙고하고 그러다 보면 퍽 터지거든요. 그런 과정의 공간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